오랜만에 선발로서 나서며 오스마로 호흡을. 공격 라인에서는 3위 자리를 사수에게서 오늘 또 중요한 한판 승부. 또 FA컵까지 남겨두고 상황에서 대구로서는 무리하지 않고 일단 점수 역시 있었는데, 자 오늘 경기에서 과연 세지냐 빠진냐 공격을 어떻게 보여줄지 일단 플랜을 펼치고 있어요. 네. 백필드 윙어들을 넓혀놓고 풀백들이 중앙 중심으로 해서 미드필드 숫자도 예. 오랜만에 지난 경기 이한범이 부상으로 빠지고 교체 출전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제 떨어질 곳이 없는 팀들은 지금 5위인 제주가 3연승에 성공하면서 5위 자리에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 택이 살기 위해서는 양쪽 측면이 풀백이 좁혔을 때 이 지금 준결승이 진출한 상황이라 이 두 마리 토끼를 예, 잡기 위해서 시즌 막바지를 대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으로 사실 좀 조광래 그 사장부터 해서 이병근 감독이 끝이 나면은 이제 MH 프로 그가 시작이 되고요. 나상호 선수는 이제 대표팀을 가브리엘과 함께 지동원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네. 자, 이제는 또 지동원 선수도 빠르게 예, 안익수 감독의 축구에 녹아들면서 서울이 빨라졌고요. 네. 최근 두 경기 예, 수비 쪽 수비가 채 갖춰지기 전에 예, 빠른 플레이로서 좀 경기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 기성용 수비 형태는 5-3-2 형태로 일단 중앙 중심에 수비 라인을 네. 형성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강성 청원했습니다. 아 이태석 왼발 아주 힘있게 때려봤는데요. 아, 자 살아있고요. 자 팔로세비치 지나오고 기성용 오른발 낮게 깔았습니다. 서울이 조금 더 좀 우위를 점하면서 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최근 네. 서울로서는 최대한 뭐 승점을 쌓아놓으면서 순위 자체를 끌어올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 자체가 많이 앞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양한민 골키퍼도 최대한 많이 나오면서 빌기라든가 예, 방법을 좀 다르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뭐 안익수 감독이 만들어내면서 약속된 세트피스를 또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확실히 대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지금 헤더로 떨어뜨려놓고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기성용이 전진 황순민 자 확실히 이제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 대구고요. 0-0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과 대구입니다. 두 팀의 공격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슈팅이나 네, 사실 공격적에서 굉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내려왔을 때 왜 나에게만 오지? 이런 느낌도 좀 가진 것 같아요. 네. 자, 강성균 첫 터치. 오! 전반전 이제 36분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0-0. 자, 기성용이 왼쪽을 공격으로 올라오는 동료 숫자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중앙쪽 라마스. 자, 다시 못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또 이제 안익수 감독이 팔로세비치 기용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있었는데 자 뒷공간 쪽으로 넘어갑니다만 근데 골라인 슈팅을 더욱더 좀 예, 많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네. 대구로서는 지금 현재 주어놓았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예, 대구의 무서운 결정 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한의 데뷔골이라고 네. 들었는데 정치인 선수 좀 올릴 때마다 연봉 올라갈 수 있겠어요. 네, 확실히 두 팀 모두 현재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라 네. 자, 잘 나서고요. 자, 나서고. 나서고 첫 터치 가볍게 떨어뜨려 있습니다. 네, 미드필드 쪽에서 볼을 빼앗기면 밸런스가 확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어떤 팀의 여건이고 또 플레이 스타일인데요. 세치 기성용 자 왼쪽에서 이제 이태석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확실히 지금은 뭐 대구에서의 가장 눈에 띄는 네. 선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맞습니다. 기성용 지동원과 이제 백상훈이 투입이 돼서 지동원 선수의 또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기회가 창출이 되게 될죠? 야, 야 낮게 깔아서 중앙으로 줍니다. 자리 다툼에서 옵사이드가 93무 12패로 우세한데 최근 10경기는 3승 4무 3패로 동률이고요. 이걸 또 5경기로 강한 패스를 이어갔습니다만 팔로세비치가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난 두 차례 맞대결에서의 3골은 모두 외국인 선수 네, 에드거 츠바사 팔로세비치 안익수 감독의 이 전술적인 골을 끊기면 네.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포지션 기성용 생각으로 느껴지기는 하는 기성용
선수들이 협력 수비로 이어갔던 대구입니다. 시간은 이제 8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격 기성용 중앙으로 지금 볼을 올리기가 아직까지는 마지막 순간에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혼란과 되고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 전반에 나상원